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인간 삶의 명절만큼 기쁜 날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쉬지 말고 일하라는 말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광야 3일길 제사를 말했을 때 바로는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라며 모세의 제안에 대해 용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법으로 1년 단위 명절을 만들어 그 명절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명절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명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절기 규례들을 받았습니다. 아직 인구 조사도 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고 농사지어 추수한 첫 열매의 소출을 가지고 1년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대상이 되어 2차 인구조사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되어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절개에 관한 말씀들이 1년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성취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55일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소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아 평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절기와 제사에 대해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제사장 나라 절기와 제사를 지켜야 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2일째에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에 대해 살펴보았고 서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시점에 지켜야 할 칠칠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 불리는 명절입니다. 칠칠절의 의미는 보리추수의 끝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이 끝난 후 7주 만에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은 지정하신 명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노동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절의 혜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칠칠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양은 번제로, 순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첫 열매로
새 소제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 헌물, 내 음식을 내게 바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칠칠절은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인 초실절과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7월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7월에 특히 많습니다. 7월 1일은 월삭이자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불어 새로운 해를 선언합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 지난 후 7월 15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며 동시에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수확물을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죄를 사함받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8일간 지켜야 하는 장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번제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를 드립니다. 다음 날부터는 순양과 어린 양은 그대로이나 수송아지 수가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로 줄어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8일 동안 소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명절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명절 절기를 정해주심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절기와 제사 규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